자, 그러면 이제 공동체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동포와 일본 내 한민족 공동체. 이게 제가 이제 처음에 한인 공동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제1동포청에 보니까 거기도 한인하고 한민족을 섞어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전통적인 개념이 한민족 공동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민족으로 썼습니다. 제 기준으로 하면 한인 공동체가 조금 더 적합하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오사카 코리아타운 입구에 백제문이 걸려 있습니다. 저 백제문은 좀 오래됐고요. 제가 이 오사카 일본에 보면은 코리아타운이 세 개가 있습니다. 제일 이제 많이 알려진 거는 갑자기 또 생각 안 나네. 도쿄에 있는 도쿄에 이제 코리아타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코리아타운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인 가게가 많다는 거지. 신오쿠보 거리에 보면 많다는 거지, 한국 사람들만 이렇게 몰려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토에 보면 쿠조 거리라고 해도, 쿠조 거리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많은 이제 제1동포들이 살고 있는데, 상당히 빈민촌에 가깝습니다. 가나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알려졌는데, 소설책으로 나온 뭡니까? 빠찡꼬라는 소설책이 있죠. 사실 저는 소설책은 사놓고 읽어보진 않고 빠찡꼬 드라마만 봤는데, 이게 디즈니에서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안 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이제 또 한국 사람이 하는 또 이게 뭐예요. 디즈니가 됐든 뭐든 다 종합해가지고 또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 그래서 거기서 제가 빠찡꼬라고 하는 드라마로 봤는데, 거기 무대가 되는 조선시장. 거기서 하면 조선 이치바라고 하는데, 조선 시장이 그 배경 아닙니까? 그 배경이 되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오사카 코리아타운인데, 여기가 이제 여기 보면 우리 네 개의 상가가 있는데 이걸 합쳐가지고 코리아타운이 된 겁니다. 근데 딴 것들은 아까 말한 도쿄에 있는 신오쿠보 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교토에 있는 쿠조 거리, 그 다음에 여기 코리아타운 세 개가 있는데 다 그냥 한국 사람이 많이 몰려 있다는 거지. 공식적인 법이나 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있을 때 작년 4월 달에 오사카에 있는 코리아타운이 정식으로 법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환영사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네 개가 통합이 돼가지고 이사장에는 이제 한국계가 한국 국적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이사장을 맡고, 그 옆에 있는 이제 폐교된 그 일본 학교, 일본 초등학교를 인수해가지고 거기 이제 민족 박물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다문화 공생 문화센터 같은 걸 지금 만드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리아타운을 중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코리아타운은 아닙니다만, 그 옆에 이제 일본인 학교를 이제 민수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제1동포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본에 2021년 6월 말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282만 명인데, 현재 2006년도까지는 제1동포가 제일 1위였습니다.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한 2, 3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베트남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제1동포보다 합친. 그래서 중국계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중국계가 한 80만 이렇게 되고, 베트남계가 한 40만 가까이 되고, 우리 제1동포가 아까 말한 건 34만 정도 되죠. 제가 이제 일본 귀화한 사람 빼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1동포 사회 구성 변화인데, 이 고령화 벌써 이제 4세대, 5세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신기할 정도로 아직도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건 대단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아쉽게도 민당계 사람들은 한국말을 잘 못하고요.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선학교 출신들입니다. 물론 한국적으로 한국 국적 취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이제 하고, 그다음에 제가 98년도에 이제 도쿄에 이제 동경대 방문 교수로 가 있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그 당시에 이제 보면은 그 조선학교 학생들이, 그 남학생들은 안 그런데 여학생들은 꼭 하얀 저고리에 감장 치마를 가고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야, 저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내 거리에 일본인 학교에 간다고 해서 기모노 입고 여학생에 가면 그거 우리가 볼 때 꼴불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조선학교에서 그걸 고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꼭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한편으로는 또 그러기 때문에 조선학교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이제 모습이 있었고요. 일본 귀화자가 증가하는데 가장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혼입니다. 결혼하는데 지금 이제 제1동포 숫자가 줄어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1동포 그 자녀들이 일본인하고 결혼하는 비율이 한 85%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코리안끼리 결혼하는 게 한 15%가 안 돼. 점점 줍니다. 그것도 지금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적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20살이 되는데 지금은 22살로 바뀌었는데 22살이 될 때 국적을 선택해야 돼요. 국적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22살 이전까지는 이중 국적이 허용됩니다. 근데 22살 되면은 국적을 선택해야 되는데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군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여자들은 관계가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바꿔 가지고 저도 이제 많이 건의하고 또 제1동포들이 많이 건의하는 내용이 그건데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바뀌어 가지고 군대는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학을 가는 기관은 유학도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유학 갈 동안 유학을 오고 한국에 오는 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취업은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학을 나와도 한국에서 취업을 못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에 취업하려면 군대를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제1동포재단에도 계속 문의하고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뭐냐면 이 제1동포들은 굉장히 안 됐지만 재미동포들이 이걸 악용한다는 거예요. 재미동포들이 만약에 이제 한국 유학을 하고 군대까지 면제해주면은 재미동포들이 다 뭐 제2, 제3의 유승준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군대 안 가기 위해서 실제로 생활은 미국에서 해놓고 또는 취업도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는데 군대만 안 가는 이런 더 역차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네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보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뉴커머가 이제 늘어나는데 뉴커머도 신정주자하고 거류자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아예 이제 일본에 정착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신정주자들에서 이제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뉴커머하고 올드커머라는 말을 쓰는데 올드커머는 한국 마지막에 한국 전쟁까지 이때까지 그러니까 1952년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기 이전까지 간 사람들은 올드커머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후에 간 사람은 뉴커머인데 약 10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십몇 년에. 근데 서로들 달리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정주자 그러니까 신정주자라는 것은 다시 또 정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상사원, 유학생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 내에서 또 차이가 또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1동포라고 한다면 일본에 귀화한 사람도 있고 식민지나 한국전쟁 때 간 사람들이 있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또 나머지는 뭐냐면 65년 이후에 갔지만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한국에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취업 때문에 갔다가 돌아올 사람들 이 네 부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제1동포 사회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1동포 문제가 제1동포 문제에서 가장 이제 그 어려운 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민족 정체성 교육하고 다문화 공생 교육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생겼냐면 제1동포들의 다수가 한국적을 취득하고 있지만 지금 한국계 학교가 4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또 성격이 다릅니다. 딴 나라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뭐냐면 한국에 돌아올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오사카 교토에만 민족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이 오사카 지금 이제 작년에는 졌습니다만 재작년에 코시엔 야구 4강까지 올랐던 교토 국제고 같은 경우가 이제 민족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국학교, 그 다음에 코리아 국제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요 세 개가 뭐냐면 한국인들이 만들었고 주된 게 이제 한국인들 제1동포를 상대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학교입니다. 반면에 도쿄에 있는 한국 동경한국학교는 이름도 동경한국학교에서 보듯이 교육 내용들이 다 한국에 돌아갈 목적으로 만든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교육과정들은 한국교육과정을 하고 있고요. 오사카 교토에 있는 한국학교들은 이런 한국학교들 민족학교로 부르는데 여기는 일본 교육과정을 배우고 있고 다만 특별활동 시간에
우리 민족 교육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도 3분의 1 정도는 일본 정부, 3분의 1은 한국 정부, 3분의 1 정도는 자체 이제 그 수업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은 중국에도 11개 정도의 한국 학교가 있고요. 이런 뭐 중동 이런 데도 한국 학교가 많이 있는데 이건 다 뭡니까? 모스크바에도 하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다 자녀들 교육하고 얘네들이 다시 한국에 들어올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중국에 있는 한국 학교, 그래서 이제 뭡니까? 뭐 요새 까다로워져가 워낙 재외동포가 많아지다 보니까 12년 정도 다 차면 우리나라 특례 입학을 할 수 있죠. 예전에는 뭐 3년짜리, 6년인데 요새는 다 안 된다고 그러죠. 12년을 채워야 한국에 이제 대학에 특례 입학이 가능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상사 주재원들이 뭐 가급적이면 12년 채워가지고 들어올려간 사람도 많고 뭐 이렇게 막 있어. 또 외교관들도 이렇게 계속 해외에 돌아가서 12년 채우려고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내용들은 다 한국식 교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돌아올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민족학교만 특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에 있는 그 다음 편에 하겠지만 이제 중국에 있는 조선족 학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민족학교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1동포 고령층 및 소외층의 복지 재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노인홈 시설이 고향의 집이라고 오사카, 사카이시, 코베, 교토, 도쿄 다섯 곳에 이제 그 제1동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엄마는 일본인 분인데 옛날에 이제 그 제1동포, 그 전쟁 고아들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목포의 그 양생원인가? 그 하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일본으로도 가가지고 자기 이제 외갓집 그걸 해서 일본의 그 재산을 물려받고 일본에든 제1동포들. 제1동포들이 뭐냐면 특히 1세대, 2세대들은 지금도 일본, 그러니까 1세대들은 일본 말을 해도 서투르죠.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이나 한국에서 넘어간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문화생활도 특히 6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내에서 한복 저고리 입고 다니고 했으니까 치마 저고리 입었죠. 빠친코 영화에도 보면 그런 게 드라마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그 모아놓고 하는 데 있고. 그러나 이제 이건 돈 있는 사람들이고, 제1동포 중에서. 돈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빈곤층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범죄율이 심하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남빚기라고 그래가지고 그 슈퍼마켓 물건 슬쩍 훔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훈계하거나 야단 맞는 걸로 끝나는데 일본은 무조건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범자가 되고 특히 제1동포들의 가난한 자식들은 저게 안 돼요. 취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막노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범죄 저지르거나 그다음에 마약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의 악순환인데 재활교육도 안 돼요. 왜냐하면 국적도 일본 국적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재활교육을 따로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총영사로 가자마자 제일 먼저 그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제 관할 지역에 제일 동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빈곤층 노령자들 일단 실태조사를 했고 그다음 민단에 계속 압박을 해가지고 정부가 이제 제가 또 외교부에도 계속 얘기하고 그 당시 제동포 재단에 얘기해서 그러면은 매칭 펀드로 해서 특히 이제 그 노인 홈 같은 거를 만들자. 특히 이제 민단이 세력이 줄어들면서 이 지역 본부가 있고 지회 그다음에 조그만 이제 그 지회 단위가 있거든요. 야 이런 부분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으니까 그럼 없어지는 시설을 이용을 해서 민단이 그걸 운영해라 지회 단위로. 그리고 제1동포 청년들한테 그걸 취업을 시키면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제안에서 실제로 이미 그렇게 하나 모범 사례가 있었고 제가 계속해서 또 몇 명의 지원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 약간 이제 뭐 문제도 없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계획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돌아오는 바람에 실제 사업을 전개하지 못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1동포의 일본 참조권 문제가 또 하나 논란이 됐고 이게 다른 나라 동포들은 다 인정하는데 이상하게 일본에 귀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포로 잘 인정은 안 합니다.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제1동포 내에서도 특히 조총련계 사람들을 굉장히 배척을 하고 있고요. 일본 귀화한 사람들을. 민단계에는 이제 점차 그 일본 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포용하는 분위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있을 때 제가 재작년에 오사카 총영사를 갔을 때 마침 오사카 민단 그 단장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뭐 제가 권한 건 아닌데, 먼저 그 사람이 먼저 왔기 때문에. 근데 처음으로 부단장에 일본 국적 귀화자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단장이 한 명이고, 부단장이 네 명인데, 두 명이 이제 올드커머고, 한 명이
일본 귀화한 올드커머 또 한 명을 뉴커머를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잘했다. 앞으로 그 재외동포의 방향 그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흐름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한인계 일본계 일본이 성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동안에 안 됐냐면 재미동포, 재중동포, 제로동포들은 그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가 다민족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일본은 아까도 말씀드린 일본은 스스로가 단일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일민족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민족을 용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난 한국계 일본인이다라고 하는 게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미동포나 러시아 동포들은 생긴 게 다르기 때문에 몰래 살려고도 살 수가 없었고 중국은 워낙 다민족 정책을 또 그렇게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변화가 좀 있습니다.